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형님.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화이트 진로. 네, 화이트 진로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2만 5천 원에 1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배당도 괜찮고, 네. 또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래서 뭐 해가지고 좀 사놨는데요. 한 1년 전에 샀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우리 모멘텀을 갖고 우리가 주가를 비교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내 네, 생각은 예. 분명히 올라가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시장의 모멘텀과 내가 생각하는 이 주가의 앞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영향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게 이 회사 실적 좋거든요, 그죠? 실적이 예,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실적도 괜찮아요. 배당도 괜찮고, 그다음에 얘기했지만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왜 떨어질까요? 이해가 안 가지. 우리가 생각,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수급이 없어서. 그쵸. 인기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시장이라면,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종목이 올라가요.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니까. 실적 잘 되고, 배당 잘 주고, 성적 좋고, 그 다음 모멘텀도 많고, 이런 게 움직여요. 또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이 맥주 그 주류 업종들이 좋아요. 그 다음에 예. 이 기호식품 업종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판매량이 많이 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떨어질까?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지지?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미국하고. 우리는 추세, 인기가 없으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기라는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예. 회사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 실적 좋은 건 니네 회사고 이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왜 사야지? 이게 수급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인기. 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 인기가 있냐 없냐라는 것들은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되는 거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60일선이죠. 이 검은선 있죠? 예, 예. 이 검은선 한번 봐요. 어때요, 얘가? 계속 떨어지죠? 밑에. 계속하잖아요. 역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방향이 계속 이제 어느 일정 동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빠지냐면 길게는 2년 빠져요. 이 대형주 시가총액 큰 거는 2년 동안 내내 빠져요. 지금 몇 년 빠졌어요? 지금 아직 1년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이제 2년 돼가요. 여기가 2년. 예, 예, 이제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2022년, 2023년 이제 2년 다 돼가요. 제가 1년 정도 지금 그 전에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네. 사실 때는 이 검은선 있죠? 네. 이 검은선을 잘 보라고요. 알겠죠? 60일선. 네, 60일선. 이게 허리예요. 우리가 허리가 네. 아프면 푹 쓰러지잖아요. 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거 사실 때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분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미국 시장에 가면 정확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인기보다는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이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인기가 있는 게 움직여요. 예. 그걸 꼭 우리가 생각해야 돼. 얘하고 얘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장에서 주식을 하는데 다른 시장에서 주식을 하면 이 시장에 가장 맞는 거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60일선이 꺾인 거는 사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팔아야 돼요라고 하잖아요. 예. 그죠? 이제 올라가요. 제가 60일선 돌파하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해도 돼요. 예.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통계로 봤을 때 거의 보면 이게 50라인까지 빠지고 가격이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격이었냐면 아까 3만 5천, 4만 원 자리에서 빠질 때는 반값까지 빠져요. 이게 3만 5천 원 가격에서 반 빠져요. 50% 빠지고 그 안에서 50% 빠진 가격에서 25%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무슨 반등이냐면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게 자연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가 60일선 돌릴 때 시간이 되시면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좀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요런 것 60일선이 꺾여서 올라가는 자리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간을 보는 거예요. 이 대형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다음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이 큰 거니까 이 기관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외국인. 이게 수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수급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끝자락이에요. 이제 기관이 슬슬 들어오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렇게 매도했던 물량들을 슬슬 사 모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돌릴 자리예요. 그러니까 60일선을 돌려 탈 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면 돼요. 매도 가격은 27,000원 단위까지 홀딩 이렇게 가시면 돼요. 꼭,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나중에 매매할 때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